창원 마산 하포구 월영동 4,200여 세대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 이곳을 둘러싼 각종 논란은 12년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아파트 부지에 중금속 오염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땅을 산 부영과 판 한국철강 사이에 4년간 법적 소송이 벌어졌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 2016년 분양을 시작했지만 지역 경기 불황이라는 악재까지 겹치면서 분양률은 4%에 그쳤습니다. 후분양을 결정한 부영은 또다시 국유지 사기 혐의로 지난 8월 창원시로부터 경찰 고발을 당했습니다.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아 사건은 무혐의로 끝났지만 부영은 무상으로 취득한 국유지를 다시 국가 소유로 돌려놨습니다. 월영 부영 아파트 미분양 물량이 창원 전체 미분양 물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지역 주택 경기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한 창원시가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제 13년을 끄어가지고 오늘 아파트 승인까지 왔는데 우리가 4,298세대라는 건 상당히 큰 세대입니다. 이 침체된 마산 쪽에 또 활력을 또 좀 불어엮고 곧 준공 검사도 앞둔 만큼 내년 1월쯤이면 실제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비싸다는 평가가 있었던 분양가도 3.3제곱미터당 100만 원을 낮췄습니다. 악취 등 민원이 예상됐던 하수 예비처리장 개선 공사는 부영 측이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결론났습니다. 110억 정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영주택에서 무슨 뭐 또 상당히 어렵지만도 우리 창원시 요구를 수용한 것이라. 13년 전인 지난 2006년에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받은 마산 월영 부영. 부영 측은 전국 최초의 준공 후 분양 방식의 이 아파트에 대해 6일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시작합니다. 헬로 TV 뉴스 송국혜입니다.